앞선 영상에서는 이제 3D 입체화된 도형들을 가져와서 형상을 만드는 걸 배워봤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2D 스케치를 이용해서 3D 도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네모, 동그라미, 타원, 다각형을 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뒤편에 이어서 이 직선을 이용한 스케치, 그리고 글자 사용하는 스케치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D 도형을 가져온 것처럼 이 2D 네모도요, 그냥 클릭해서 작업 평면 위에 클릭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네, 원도 가져오고 타원도 가져오고, 이제 가져올 때 여기 보이는 기본 정보를 수정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치수라든가 가계수 이런 거를 바꿔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자, 보면 2D 스케치, 지금 여기 위에 가져온 3D 도형들과 다르게 이렇게 지금 높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D 스케치를요, 이제 돌출이라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익스트루더라고 합니다. 돌출, 그러니까 이 단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만들어진 모양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까지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원도 한번 해볼까요? 원도 돌출, 네, 위로 미리 보기, 높이를 원하는 치수로 정확하게 입력해서 만들어도 좋겠죠? 적용. 자, 그러면 사실 뭐 이런 네모난 기둥 또는 원기둥 같은 모양은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3D 도형을 가져와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한 단면보다는 이제 조금 단면이 모양도가 복잡해질 때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자, 그냥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해보자면, 여기 있는 네모, 그 다음에 원형을 자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앞편에서도 했지만 이 2D 스케치도 똑같습니다. 도형을 2D 스케치 도형들을 서로 더하거나 빼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합치기와 빼기이죠. 이 기능은 앞 영상에서 소개를 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고요. 합치기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를 하나의 도형으로 적용, 합치겠습니다. 또는 빼기를 통해서, 자,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네, 초승달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조금은 특이한 2D 스케치를 만든 다음에 이제 돌출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용. 지금 보면 도형을 살짝 치워보면 이렇게 밑에 아까 만들었던 2D 스케치가 그대로 있거든요. 네, 이거는요, 돌출에서 2D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높이를 주고 나서 이게 생성이 아니라 그냥 합치기로 만약에 적용이 되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치웠을 때 이제 2D 스케치는 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생성으로 만들어지는 3D 도형이 기본 스케치가 그대로 남아있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합치기로 하면 이제 스케치는 남아있지 않고 요 3D 도형만 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생성으로 두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스케치를 또 나중에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2D 스케치를 이용해서 3D 도형을 지금 익스트루더, 돌출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2D 스케치를 가지고 오면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이 기준 평면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이 2D 스케치는 다른 면 위에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번에는 원을 지금 이렇게 가져오면 바닥에 붙어 있지만 제가
3D 도형에 가지고 가면 스케치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스케치의 기준 평면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빨간 점들은 스냅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둥근 면에서도 이렇게 작용은 합니다만 사실 이 둥근 면은 클릭을 기준으로 임시적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둥근 면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런 납작한 평면에 클릭을 하고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이 스케치를 돌출을 해서 미리 보기 하면 바로 이 기준 평면이 지금 여기로 바뀌었죠. 이쪽 모양으로 돌출이 되게 되는데요. 적용을 하면 네,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지우고 네, 여기 스케치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돌출을요 이쪽 방향 지금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뒤로 지금 왼쪽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빼기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있는 도형에서 지금 옆으로 이 2D 스케치가 지나가면서 빼기가 됩니다.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이 넓은 팔각 기둥을 가지고 사용을 해봅시다. 원을 이렇게 클릭. 여기다 원을 똑같이 클릭. 하게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돌출을 눌러서 여기는 원 도형을 플러스 방향이죠. 여기 치수상 플러스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도형이 새로 생기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보면 미리 보기를 눌렀더니 바로 그냥 빼기로 바뀌네요. 지금 안에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게 안쪽 방향으로 가면서 있는 도형에서 적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가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얘는 돌출해서 플러스로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생성을 했기 때문에 기준 스케치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얘 지우고 아니야 빼는 게 더 이쁠 것 같아. 그러면은 뒤쪽으로 빼기 미리 보기 물론 여기서 빼기가 아니라 그냥 생성을 누르면 적용해 볼게요. 적용을 해보면 여기상은 지금은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얘 도형을 살짝 움직여보면 이렇게 이 도형이 새로 생겨서 이 안쪽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납작하게 그려져 있는 2D 스케치를 익스트루드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높이를 가지는 3D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높이를 가지는 3D 형태는 도형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빼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